안녕하세요. 4월 2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성의 역할은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누군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도피성 셋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전체를 차지하였을 때는 도피성 세 곳을 더 골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백성은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살인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이웃을 고의로 죽이고 도피성 중 한 군데로 도망쳤다면 그의 고향의 장로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 벌을 내릴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그를 넘겨줘야 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14절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후 15절부터 21절은 재판의 증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가릴 때는 증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면 다투고 있는 사람 모두가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제사장과 재판관들은 그들의 일을 자세히 조사해야 하고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 가운데 악한 일을 없애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악한 일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군데를 지정하고 도피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땅을 차지하면 추가로 세 군데의 도피성을 더 구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본문 5절에 나온 것처럼 벌목하는 이가 벌목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 이웃을 맞추어 죽게 된 예와 같이 이웃을 미워하는 의도가 없지만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경우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입니다.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재판장들은 무지중에 의도가 없는 살인을 하였는가 판별하지만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오는 길은 빠르고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시어 억울한 사람이 보복당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한 도피성 내 철저하게 조사함으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의 판결은 정의롭게 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에 온 사람들은 실수라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조건 사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나올 수 없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처벌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슬픔, 그들 모두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전달된 상처는 메아리가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조차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어떠한 상황을 원망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죄악 가운데 놓여진 인류는 서로가 가해자이며 서로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여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지점에 발생하는 단절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됨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